하나 먹어볼까요? 너무 바삭바삭해요. 고소하면서 바삭바삭합니다. 맛있어요. 파근파근. 네, 고구마 3개를 준비했어요. 물에다가 깨끗이 씻고, 흙이 없어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문질러서 이렇게 흙을 다 제거하고 껍질 채로 할 거예요.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 그러죠? 상태가 깨끗해서 그냥 이렇게 깨끗이 씻었어요. 이거를, 칼로 썰어서 할 건데, 이렇게 어슷어슷. 좀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한 7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잠시 담가둘게요. 그래서 물에다가 잠시 담가서 전분을 씻어줄게요. 네, 전분을 이렇게 씻어서 건져줍니다. 비닐팩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반컵 정도 부을게요. 반컵 정도 넣고 공기를 가득 넣고 흔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가루가 잘 입혀졌죠? 이렇게 해서 반죽으로 해서 이제 튀겨볼게요. 튀김가루 350ml예요. 붓고 물은 300ml. 멸치액젓 한 큰술. 이렇게 넣고 반죽을 해줘요. 멸치액젓을 약간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감자 전분가루예요. 세 큰술이에요. 감자 전분가루를 넣으면 더 바삭바삭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구마를 넣어줘요. 튀김용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요. 요 정도 넣고 기름이 달구어졌나 이거를 반죽을 조금 떨어뜨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안 올라오죠?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반죽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튀겨지면 넣어도 돼요.
색이 노랗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럼 거의 다 익은 거예요. 이렇게 잘 튀겨졌어요. 하나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튀김은 금방 튀겼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잘 튀겨졌어요. 맛있다. 처음에 기름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적당히 넣어서 이렇게 하면 튀기다 보면 기름이 많이 졸아요. 그럼 찌꺼기 버리면 돼요. 찌꺼기는 건져주면 깔끔하겠죠? 불은 좀 세게 해서 이렇게 바싹 튀겨줘야 맛있어요. 네, 고구마 튀김 다 튀겼어요. 꽤 많아요. 3개 튀겼는데 이렇게 많아요. 하나 먹어볼까요? 너무 바삭바삭해요. 고소하면서 바삭바삭합니다. 맛있어요. 파근파근. 햇고구마 지금 한창 많이 나오죠?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게 튀겨 드셔보세요. 오늘 고구마 튀김 영상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